South Korean football is in the news and not for the right reasons. Counter, they should have won, on paper at least. Real picture though now is emerging. The real issue behind their horrid show. Because let's face it, when an 87th ranked team beats one that's ranked 23rd in the world, Team 2 under the leadership of Son Heung-min looked disjointed. And reports emerging now has more or less confirmed that. Every action needs a response.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재앙이 되었다. 이는 이강인의 생일인 19일에 올라온 프랑스 축구 매체 프렌치 풋볼 위클리의 기사 제목입니다. 축구 대표팀 내분 사태를 일으킨 이강인은 세계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 구단이 있는 프랑스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이강인이 23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웃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며 최근 한국 축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생일, 이번 주 월요일, 이강인이 23번째 생일을 맞았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지금 웃고 있지 못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강인은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목요일 영국 매체 더 선에 이강인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이 주장 손흥민과 말다툼을 했다는 기사가 게재된 이후 시작됐다. 손흥민은 일부 팀원이 탁구를 치기 위해 자리를 떴을 때 그들에게 함께 있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짜증이 난 이강인은 손흥민을 모욕했을 것이다. 분노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펀치를 날렸고 손흥민은 이를 피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골됐다. 여러 팀원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을 요르단전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강인은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90분 동안 뛰도록 결정했다. 며칠 전 해고된 독일 감독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는 축구협회에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그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설명했다. 즉, 팀 내에 좋지 않은 분위기와 경기 전 말다툼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한국은 탈락했다. 파리로 돌아온 이강인은 이 논란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빠르게 사과했고 이 에피소드는 종료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목요일 이강인의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이강인을 변호하며 다시 논란이 커졌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강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이강인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현지의 언론이나 여론 등 사방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목요일 한국 언론은 이강인에 대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강인이 태도 문제로 실망을 안겨주면서 한국 축구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고 전했다.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현재 이강인의 상황을 포위됐다라고 표현하며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에게 세계 축구 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와 격렬하게 맞붙은 이강인은 포위됐다. 그는 국내외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축구 평론가는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유망주 율리안 알바레스의 대결 같다며 손흥민을 지지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강인을 지원하던 기업들이 그를 손절하기 시작하면서 이강인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원 기업들은 이미 떠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 사건 이후 이강인을 광고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강인은 이미지 손실부터 금전적 손실까지 잃은 게 너무 많다. 이번 사태는 파리 생제르맹의 사업에도 치명적이다. 파리 생제르맹에게 있어 이강인은 황금알을 낳는 진짜 거위이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의 서울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 중 70%가 이강인의 제품이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아 시장에 더욱 많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강인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가대표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중계하는 플랫폼 쿠팡플레이는 선발 출전한 이강인과 관련한 사진과 자막을 띄우지 않고 중계하며 이강인의 존재를 최대한 지웠다. 여론에서도 그의 인기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 23살의 이 청년은 힘든 가운데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강인이 빨리 사과해야 한다.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손흥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면서 대한축구협회 역시 신속하게 징계를 내리는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축구 대표팀 내분 사태는 많은 세계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CNN 뉴스 및 CNBC TV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뉴스 웹사이트 퍼스트포스트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집안의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이 문제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고 한국 축구의 이미지 손상 회복과 새 출발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n football is in the news and not for the right reasons. No, I'm not talking about their exit from the AFC Asian Cup alone. Their 2-0 loss to Jordan in the semifinals meant that the wait for the title continued. In fact, after that match, all conversations revolved around Jordan's heroic win. No one spoke of Korea's deflated performance as a unit. The real picture, though, now is emerging. The real issue behind their horrid show. Because let's face it, when an 87th ranked team beats one that's ranked 23rd in the world, skeletons ought to fall out of the closet. So the word is, all is not well in the Korean camp. Their captain and star player Son Heung-min hurt his finger. That's okay, but how is the issue? In a brawl with his own teammates just before that semi-final clash. And that was only the starting point. The AFC Asian Cup was dramatic. Many upsets, superb wins, the rise of the underdogs like Jordan and Palestine. Another chapter is unfolding, the chaos in South Korean football. And it all began with the loss to Jordan, in fact, in the semi-finals. An encounter they should have won, on paper at least. Not once did the Korean team display any reason that justified their world ranking. The team too, under the leadership of Son Heung-min, looked disjointed. And reports emerging now has more or less confirmed that. At the heart of the disharmony is the captain himself. Son Heung-min had an altercation with his teammates before the big semi-final against Jordan. The argument took place when some young players went up to play table tennis during team dinner. The captain and some other senior players objected, saying a team dinner before a knockout game was more important. The exchanges got more heated, turning into a proper fight. And it did not just stop there. There was a scuffle, and the argument got physical rather quickly, resulting in the star player injuring his finger before a big game. Son was even spotted with a wrapped finger during the semi-final clash against Jordan later.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had to finally break its silence on the matter. We have confirmed the facts. There was a fight between players at the Asian Cup. The facts have been confirmed. And now, we need to delve into some more specific details for further confirmation. If South Korea's defeat in the semi-finals was disappointing, the dressing room drama has put South Korean football and its players in poor light. Some of the players are surely showing remorse. Lee Kang-in apologized via his social media platform. "We have caused great disappointment to the soccer fans who always support our national team," he says. "I'm just sorry for showing soccer fans a bad image. I apologize to the many people who were disappointed by me." Now, something like this, a proper fight between the players resulting in injury, can't go without any consequences. Every action needs a response. And head coach Jurgen Klinsmann has faced the brunt of it all. Reasons were plenty. The humbling loss, of course, and the locker room fiasco. Both of these shouldn't have happened in the first place. But the rot, as they say, runs deep. The association has not only sacked Klinsmann, but has also gone on to say that he showed zero interest in player selections and was not as involved in the well-being of the team. There was a lack of tactical preparation for the Asian Cup. Additionally, there were opinions suggesting that during the term, the coach did not show the willingness to directly observe and discover various players for selection. He could not properly read the atmosphere and internal conflicts. There were also criticism regarding the lack of guidance in setting the team's discipline. For various reasons, there was a conclusion that coach Jurgen Klinsmann can no longer exercise leadership as the national team's coach and needs to be replaced. South Korea takes great pride in not just its standing in world football as a sporting nation, but also in the way they conduct affairs. And something like this
managing to come out has definitely tarnished their image. In front of not just their fans, but also others, their competitors in particular watching. No one likes dirty linen being washed in public, and South Korea will have to do more now to damage control and wipe that slate clean.